안녕하세요. 멋진 특장 트럭 제작은 3초코리아 특장 트럭 전문 제작회사 3초코리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파비스 총중량 17톤 극초장축 플러스 9.3 차시캡 프레스티지 ZF8단 자동변속기 축간거리 7000mm인 차량 두 대를 각각 탑과 윙으로 제작한 차량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차량이 입고되면 가장 먼저 축을 장착하는데요. 후축으로 장착하여 8.5톤 인증받았습니다. 축을 달고 인증을 받는 동안 미리 탑과 윙바디를 제작하여 제작 기간을 단축해줍니다. 먼저 탑을 살펴보면 사이즈가 길이 9700mm, 너비 2350mm, 높이 2420mm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바닥은 서스 430, 375 깔았고 조르다 레일러 하였습니다. 천정과 양옆에도 서스 430으로 둘렀고 양옆쪽에 서스 이트랙 두 줄 설치하였습니다. LED 매립등 5개 설치하였습니다. 냉동기는 레프텍 RT 4.8m로 달아 냉동탑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외부 판넬은 GRP 통판이고 문틀은 서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스케이트 보관함 설치하였습니다. 경첩, 축조립체 서스 304로 장착하였습니다. 히터 달았고 차량 내부에 온도기록계 설치하였습니다. 윙바디 차량을 살펴보면 사이즈는 길이 9700mm, 너비 2400mm, 높이 2550mm입니다. 당사 윙바디는 다닥골조와 앞뒤판을 녹발생의 강한 포스맥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녹이 발생하면 부식되어 약해지기 때문에 내식성이 뛰어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닥과 앞뒤판에 들어가는 유압배관도 심레스 파이프 스틸 자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여 부분 수리가 발생할 때 이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윙은 외부 GRP 압축 판넬 40T 갑 타입으로 제작하였고 게이트가 없는 원바디입니다. 냉동기는 RT 4.8M이고 히팅 옵션하였고 온도기록계는 원채널 설치하였습니다. 바닥은 15T 합판 보강하였고 단열재 넣고 서스 4304T로 깔았습니다. 사이드로 레일 방식 바구리 설치하였습니다. 내부는 서스 430이고 서스 이트랙 두 줄 넣었습니다. LED 매립 등 3쌍 설치하였습니다. 당사는 오래가도 벗겨지지 않는 도색 작업을 위해 유막 제거 작업을 꼼꼼히 진행합니다.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한 후 먼지가 유입되지 않는 도장실에서 우레탄화도 작업을 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최고급 페인트로 마무리해줍니다. 색상은 맞춤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 차량은 실버 색상으로 멋진 윙바디 트럭을 완성하였습니다. 폐선은 주름관 처리로 안전하면서도 깔끔하게 마감하였고 턴버클 장착하여 견고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블랙박스 설치와 썬팅도 하였는데요. 당사에서 이런 기타 장착까지 원스톱 설치가 가능하여 정말 편리합니다. I've been making changes for the ages. 5-10 year plans are contagious. I attack that shit, I'm tenacious. And if you ain't get the fuck out of my way then God will
in life I won't regret it. I will fight until I get it. I'll look back one day from heaven and say damn I learned some lessons. And say damn I had no questions. I had fun in every second and the journey was a blessing. Yeah. 출고를 앞둔 냉동탁과 맹장 윙바디 트럭이 나란히 있으니 너무 멋지고 뿌듯한데요. 특장 트럭 제작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시나요? 어떻게 제작하고 싶은지 어떤 짐을 실으실 건지 충분히 상담한 다음 결정해 주시면 되니 언제든 당사로 연락 주십시오.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